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살자 데마시아 케일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포로를 추천드립니다. 5레벨 덱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5 데마시아에다가 이 학살자를 받아주셔도 되고요. 화학살자를 받아주셔도 되고 그냥 암라인 이성 붙는 요새 챔피언들 사용해주셔도 되고요. 5레벨 6레벨 단계에서는 그냥 싼 값에 나오는 거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7레벨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5 데마시아 4 학살자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요새 챔피언인 쉔이나 크산테 아니면 사이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트록스가 나온다면 아트록스는 바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9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케일이 굉장히 세지고요. 9레벨에서는 3 데마시아만 받아주시고요. 6 학살자를 챙겨주시고 젠도 빼주고요. 사이온과 하이머딩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9레벨 최종 조합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추천입니다. 우선 순위는 케일한테 구인수 두 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피바라기 거결 같은 거 만들어서 피오라나 모데카이저한테 딜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데카이저는 AP템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내셔의 이빨, 보건 정손, 아니면은 밤의 수학자, 고연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르반한테 치감 아이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마적각은 필요가 없는 게 케일한테 마적각이 있습니다. 피오라는 AD 고정 딜이고요. 그래서 치감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케일이 잘 나오거나 데마시아 상징이나 학살자 상징, 테트리사이트 사슬 나오면은 100개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롤 증강인 뭐 골드 티켓이나 실버 티켓 이런 것들 나왔을 때도 가주실만 하고요. 이 스테이지에는 연패를 하면서 돈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3-1라운드에 4레벨인 상태로 리롤을 돌려서 케일을 찾아 줍니다. 이때 33원까지 돌리시는데 만약에 케일이 7마리에서 8마리 나와버린다 이러면은 삼성작을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케일이 삼성작이 되었다면은 6레벨 찍고 그때부터 연승 이어가 주셔도 좋아요. 케일 삼성을 찍고 6레벨이 찍히는 상황에 케일은 그때부터 세집니다. 그 후로 계속 40원에서 50킵 유지하면서 7레벨, 8레벨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8레벨 단계에서 살짝 불안하다면 리로를 돌려서 보데카이저, 피오라, 자르반 요런 애들 이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일은 왼쪽 구석에다가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위에는 모데카이저, 피오라 요런 애들로 같이 때려주시는 게 좋고요. 자르반은 무난하게 센터에 주세요. 피는 케일 반대편에 세워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데마시아나 학살자 상징 하나 있으면 좋고요. 이 덱의 가장 좋은 증강은 데마시아 전용 증강인 패트리트 사이트 사슬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구, 오성 연꽃, 왕자의 선물, 그냥 기본적인 전투 증강체 다 괜찮게 좋습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불멸의 요새가 걸렸습니다. 카르마는 팔아주면서 1원짜리 전부 다 사주고요. 케일이 4마리가 됐고요. 자, 일단은 케일이랑 뽀삐를 올려주면서 케일각을 살짝 봐줄게요. 아이템도 곡궁이 하나 나와있는 상태라서 케일각 충분히 볼만합니다. 요번 시즌 케일은 그냥 데마시아 학살자 케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차원문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죽음의 고통이 나왔습니다. 요번 시즌 들어오면서 버프가 됐죠. 원래는 5번이었는데 4번마다 아이템 하나씩 줍니다. 죽음의 고통을 골라줬을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연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력이 많이 달더라도 꼭 연패를 해주셔야 됩니다. 8연패까지 깔끔하게 해주면은 골드 증강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마지막에 세트랑 뽀삐까지 팔아주면서 이자를 받아주고요. 이 스테이지는 5연패 해주겠습니다. 5연패를 한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아서 3-1라운드에 리로를 조금씩 돌리면서 케일 삼성을 찍을지 각을 봐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2골드 계속해서 받아주고요. 요거는 뭐 살짝 세게 내주는 척이긴 한데 이따가 다 팔아줄 겁니다. 확실히 불멸의 요새라서 안정감이 있네요. 아이템은 지팡이를 가져오면서 구인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데마시아의 아이템이 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챔피언마다 다른데 케일은 어학을 고정으로 줍니다.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절대 없고요. 최대한 세게 올려서 한 마리만 잡아보겠습니다. 아, 하필 스웨인 이성을 만났네요. 그냥 구인수는 만들어줄게요. 케일은 잡지 못할 것 같고요. 4연패 이어갑니다. 아이템이 BF 조개조개인데 이 학살자 데마시아 케일덱 하실 때에는 피바라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피오라한테 피바라기도 좋고요. 모데카이저한테도 좋고 후반에 아트록스한테까지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 덱을 하실 때에는 방템은 필요가 없습니다. 크림 라운드는 좀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바레벨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케일 이성작은 꼭 해주셔야 잡을 수 있고요. 그거 피바라기까지 만들어주면은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이 나왔습니다. 오, 케일이 벌써 7마리구요. 8마리구요. 한 마리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리롤 더 돌려서 삼성작 해줄게요. 퀸은 꼭 사주셔야 됩니다. 학살자에다가 데마시아를 받을 수 있고요. 자, 뽀삐도 굉장히 잘 나온다면 같이 삼성을 찍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레벨업은 하지 않습니다. 연패를 조금 더 이어가주는 게 좋아요. 하필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나서 이기는 것 같죠. 근데 상대는 우리의 깐부이긴 합니다. 상대가 이제 말자랑 초가스를 많이 빼줬기 때문에 우리가 케일이 잘 나왔고요. 일단 증강체부터 골라줄게요. 학살자 상징. 근데 이거는 케일한테 찬란한 구인수를 너무 주고 싶네요. 일단 학살자 돌리면서 찬란한 유물 먹어주겠습니다. 구인수 없네요. 이러면은 해불망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감각이 없기 때문에 해불망 골라줬고요. 태블망을 레넥톤한테 주고 정손까지도 만들어줄만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바라기를 쓸 챔피언이 많은데 그 챔피언들 모두 정손의 효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바라기, 정손, 거결 요런 것들 만들어주면 좋아요. 1순위는 구인수 두 개를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학살자 챔피언들이랑 데마시아 챔피언들 집어주시면 되고요. 펜 같은 거 나오면 용병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1레벨이 됐을 때 5 데마시아랑 4 학살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레벨업을 해가지고 바이오세를 올려줬고요. 태블망은 일단은 쉔한테 주고요. 피바라기 종손을 니코한테 주겠습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복궁 렉사이를 먹어주면서 구인수 각을 보겠습니다. 6레벨부터 파동이 생기죠. 자, 이거는 파릭이랑 니코를 빼주면서 니코의 종손을 케일한테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7레벨도 그냥 찍어줄게요. 죽음의 고통 좀 받고 싶기는 했었는데 연패 이후에 연승 전환이 더 깔끔하니까 최대한 연승을 이어나가도록 레벨업을 해줬습니다. 상대가 굉장히 세네요. 상대는 7레벨을 찍고 바닥까지 리롤을 돌려서 대구성을 해놨고요. 자, 오래 싸우다 보면은 케일이 구인수 쌓여가지고 일 잘해주고요. 자, 이거는 정손을 딱 넣어놔서 이겼네요. 오, 모데카이저 두 마리 너무 좋아요. 피바라기 옮겨주면 좋아서 바이는 그냥 빼줬고요. 이러면은 갈리오 올려서 기원자 받아주겠습니다. 피바라기 거결 같은 거는 모데카이저나 피오라 먼저 나오는 챔피언한테 주시면 됩니다. 학살자가 메인일 때는 모데카이저가 좋고요. 데마시아가 메인일 때는 뭐 피오라가 좋고요. 지금 상황에 키아나 한 마리는 들고 가는 게 꽤 좋습니다. 4-2의 상징에서 학살자 상징이 나왔을 때 6학살자가 바로 가능해지죠. 데마시아나 학살자 상징이 하나 있으면은 8레벨 시너지가 깔끔해집니다. DF 대검이 나왔고요. 자르반 나온 거 좋습니다. 자르반도 데마시아 챔피언의 핵심이죠. 자, 이런 식으로 5 데마시아를 해주고요. 구인수 두 개를 넣어줄게요. 7레벨에는 이런 식으로 5 데마시아 4 학살자 해주시면 됩니다. 운 좋게 아트록스가 나온다면은 3 데마시아에 6 학살자 해주시고요. 자, 상대 초가스가 삼성인데 우리 케일한테 찬란한 거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살 녹여주고요. 상대도 연승 중이었는데 우리가 끊어주고요. 1번 돌리고 2번 돌리고 회복의 구가 굉장히 무난하게 좋습니다. 무난한 중강체 중에 진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회복의 구 먹어줄게요. 이 케일 덱이 3-1에 그냥 삼성만 찍어버리면은 그냥 날먹덱입니다. 저번 시즌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8레벨 리롤도 필요 없습니다. 벌써 9레벨 각이 나왔어요. 9레벨 가면 케일이 더 세지죠. 그리고 아트록스까지 무난하게 찾아준다면 이번 판은 무난하게 1등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거학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번 시즌에는 찬템에서 안 좋은 거 나오면은 좀 약했었는데 한거학이 진짜 찬란한 템 중에 가장 좋죠. 케일이 앞라인 뚫고 나가서 윗라인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 보니까 지금 피오라 2성이 6마리인가요? 피오라 2성이 2마리고 카이사 2성까지 있네요. 이러면은 우리가 피오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여기서 아트록스가 있다면 무조건 먹어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곡궁이 있으니까 갑옷을 먹으면서 거결을 일단은 노려줄게요. 갑옷을 먹어줄게요. 자, 여기서 8레벨을 찍어주고요. 조금만 돌려볼게요. 갱플랭크 모데카이저 이성작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금 메타에 모데카이저가 인기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꽤 잘 나오긴 합니다. 자, 일단은 리롤은 딱 두 번만 돌렸었고요.
우리 뽀삐가 생명의 구 받아주면서 케일이 다 잡아줍니다. 케일 데미지가 진짜 잘 들어가네요. 살살 녹아요. 너무 좋네요. 사실 저도 됩니다. 지는 게 더 좋아요. 지면은 이제 죽음의 고통 아이템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는 게 좋은데 이기면은 또 무난하게 좋죠. 와, 아트록스가 나와버렸네요. 광장의 육학살자도 가능하긴 하구요. 9레벨 가서 오데마시아 육학살자도 가능하네요. 아이템은 우리가 지금 꽉 차 있네요. 템이 이럴 때에는 그냥 연운 하나 먹고 스킬 빨리 쓰는 게 좋습니다. 상대는 난동꾼 덱이구요. 찬란한 거학도 있고 오래 싸우면서 부인수로 스택을 쌓아줄 수 있구요. 모데카이저가 버텨주구요. 헤일이 신나게 때려줍니다. 아, 쉽게 이겨주네요. 회복의 구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카이사한테 우리 케일이 살짝 물리면서 죽어버리긴 했어요. 근데 모데카이저가 해주지는 못하네요. 모데카이저 마지막 아이템으로 복원을 조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원은 안 나왔고요. 이거면은 피바라기나 밤의 수학자 좋습니다. 9레벨을 너무 안정적으로 와버렸죠. 원래 저번 시즌에는 간신히 딱 껐었던 것 같은데 못 찍는 경우도 많았고요. 9레벨 찍어주겠습니다. 이제 케일이 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육학살자를 올려줬습니다. 뽀삐의 아이템도 이제는 갈아줄게요. 원래 피오라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작에 그냥 아트록스한테 넘겨줄 걸 그랬네요. 아트록스 피바 거결은 확정이고요. 밤수까지도 그냥 아트록스한테 주고 모데카이저는 AP 템각을 볼게요. 아트록스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죽어버렸네요. 어, 고엽지네요. 이제 또 고엽지님이 케일덱을 잘하시는데 케일덱에 당했으니까 케일덱 많이 하러 갈 것 같아요. 자, 이겨줍니다. 아트록스 사주고요. 사실 지금 스쿼드만으로도 1등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아트록스 이성작 찍으면은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이머딩거 나왔고요. 모데카이저 3성작까지도 볼게요. 모데카이저 마지막 아이템 밤의 수학자로 갈게요. 자, 렉사이 페어 집어주고요.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피오라가 나왔네요. 엘리오 대신에 소나를 올려줄게요. 이제 앞라인에 근접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케일이 굉장히 빠르게 녹여줍니다. 다이온이 나온다면 데마시아 챔피언 두 마리 빼줄게요. 자, 리롤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자, 렉사이 이성작 해주고요. 오코스트는 일단은 다 사면서 돌릴게요. 갱플랭크 다이온이 나왔구요. 소나랑 피오라를 살짝 빼주구요. 하이머딩거를 올리기 전에 갱플랭크 한번 써보겠습니다. 피오라는 좀 팔면 안되는게 여기서 피오라 3성 두마리 남아있기 때문에 견제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한테 계속 졌었는데 드디어 이겨주네요. 딩거로 그냥 교체해주고 이제 업그레이드 슬슬 해주겠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수리를 해줄게요. 자, 여기 불안당은 키아나랑 니코, 에코 요 세 마리가 삼성작이 돼있네요. 상대 에코가 우리 케일을 먼저 잡아버리는 거가 아니라면 쉽게 이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에코가 만약에 들어왔으면은 케일이 바로 잘려가지고 좀 힘들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피오라가 죽었으니까 견제는 풀어주고요. 자, 아이템은 그냥 적응형 투구 먹을게요. 키아나 이성작 해주면서 돌려줍니다. 쿨이랑 아트록스 사주고요. 하이머딩거 사주고요. 아, 케일한테 찬템이 안 들어갔네요. 바르반한테 연운을 마지막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바르반이 찬템을 스틸해갔습니다. 찬거학이 없으면 난동꾼 상대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딜을 잘 넣어주고 있기는 한데 렉사이가 케일 쪽으로 붙어버렸네요. 자, 이거는 찬거학 넣고 안 넣고 차이가 거의 두 배는 나기 때문에 다음 턴에 찬란한 템 잘 넣어볼게요.
근데 모데카이조가 이겨주네요. 자, 수리 3단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이제 찬거학 들어간 케일이 초가스를 얼마나 잡아주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구인수 쌓이기도 전에 데미지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자, 쉽게 잡았고요. 찬거학 들어가니까 훨씬 쉽게 잡아주죠. 렉사이도 도도독 때려서 일단은 지기는 했고요. 나머지 아트록스가 마무리해줍니다. 헤일 딜이 23,000이고 아트록스 딜이 거의 2만까지 나왔네요. 한거학을 조금 빼달라고 하시는데 상대분이 한거학 뺄게요. 한거학 뺀 다음에 체력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질 것 같으면은 그때 찬거학을 다시 넣도록 하죠. 조금만 돌려볼게요. 아이온 모데카이저. 자, 이러면 우리 모데카이저가 두 마리 남았는데 상대가 한 마리 견제하고 있네요. 상대가 뭔가 좀 세진 느낌이긴 합니다. 이거는 진 것 같네요. 확실히 찬거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크네요. 모데카이저. 이러면은 이거 사이온 굳이 안 쓰고 모데카이저 2성을 두 마리 써줄게요. 그 돈으로 조금 더 돌려서 찾아봅니다. 하이머딩거 일단 붙여줄게요. 상대 이거 근접 챔피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이온이 뒤에서 놀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이겨준 것 같아요. 헤일이 프리딜 해주면서 케일 76대를 때렸네요.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는 안 나왔고요. 두 번째 모데 내셔의 이빨 챙겨주겠습니다. 모데카이저 삼성이 떴네요. 이러려고 상대가 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데카이저 찍어주고요. 상대가 사이온 삼성을 이제 혼란을 틈타서 노리고 있었었네요. 근데 안 떴고요. 자, 모데카이저가 궁극기 켜주고 한 대씩 때려서 보내줍니다. 주지. 지금까지 학살자 케일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